유명한 사주 전보러 갈 거야. 에?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 1호점에 기습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도 줄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손님 진짜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 한 시간 동안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야. 홍대는 좀 되는데 서촌 쪽이 안 돼. 여기가. 네. 근데 저 반토막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 보는 거지, 적자지. 네, 적자. 완전 적자죠. 왜냐면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장을 옮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일을 앞두고 제가 사주를 보러 왔습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왜요? 큰일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저 머리를 맞대서 좀 회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주를 본다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니까 저도 사주 좀 답답한 마음에. 네, 맞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답답하니까 뭐라도 잡는다 생각으로. 지푸라기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여기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아니 여기가 정말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는 따라왔거든요. 여기가 슈즈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네, 또 갔나 봐. 제가 슈즈 데뷔했을 때 배웅님하고 성민님이 오셔서 사주를 봤는데 네. 몰랐죠. 슈퍼주니어 그때 유명하지도 않을 때니까 한두 달만 베스트했을 때니까 딱 보는데 올해 11월 7일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딱 했더니 11월 6일 날 SBS에서 데뷔를 했대. 아, 데뷔 날짜 맞췄다고 자기들이 막 좋아하는 거. 아니 그 정도로 이 구체적인 이 날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데뷔 날짜를 맞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좋아지느냐는 그 시점도 아시네요. 저희도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함이? 정지선이요. 1900? 83년이요. 음력으로 5월 23일이요. 5월 23일. 아, 이 노래네요, 그죠?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더라고. 다 나오니까. 이거 손가락 안 세더라고. 옛날에 이거 샜거든. 정지선님 사주 속에 괴강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살이 괴강? 있어요. 에? 뭐 강력한 게 있을 줄 알았어. 괴강살이 뭐 좀 안 좋은 것 같아, 괴강살. 괴강성이 반짝한 날 태어난 거야. 그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분은 장군 같은 조선시대 무장 같은 소름. 전생의 장군이었어. 장군 전생의 장군이었어. 여기서 장군으로 통하잖아요, 정장군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무관. 야, 사주 있구나. 남자. 요즘은 의사를 하든가. 의사도 칼 가지고 하잖아. 아니면 요리사. 칼이 필요한 요리사. 신기해. 골반 이런 거예요. 그런 거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와, 신기하다. 조예요. 그래서 세 보이는 거야. 직업군인에서 잘했을 거야. 사주대로 간 거네요, 자기. 매장 이동도 궁금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조금 벌리려고 어떤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저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올해 2024년은 새로운 시작, 확장, 이동, 글쎄요? 이사 운이 이런 들어와야 게 있는 해예요. 이동수가 있네요. 자, 이사주는 돈이 밝은 거야. 그럼 밝은 곳에 돈이 많아. 밝은 곳이 어디지? 즐겁고 흥겹고 기분 좋고 기쁘고 이런 명동? 밝을 명동.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하면 좋은 거지. 밝은 곳. 압구정으로 가든 뭐 이렇게 가든 홍대로 가든. 근데 저 이게 경쟁자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당황하지. 진짜 웬만한 사람 다 만나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건물은 계약운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보이세요? 계약운은 올해 있어요. 2024년. 6, 7, 8, 9월 정도. 아, 일단 무조건 부동산 문서를 무조건 사야 돼. 건물부터 사야겠네. 네. 아, 돈 버는 재주는 탁월하셔. 여기 원하는 거 있으니까 5%도 안 찼어. 5%? 여기는 최소한 10층짜리 빌딩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성에 차. 진짜 손이 크신 분이셨네. 세 분 다 많은 분들한테 좋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베풀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좋은데. 다들 사주가 좋네요. 근데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좋은 기운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스타 셰프니까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거의 그런 손님도 많으실 거예요. 원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왜 저거를. 아니 저기 뭐 슈즈 사인도 없는데 왜 본인이 사인을 해요. 아니 저랑 닮은 점이 있네요. 저 해준다고 그러거든요.